등산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 고관절의 움직임이 동반되는 격한 운동 이후 고관절 앞쪽으로 불편감이 생긴 분들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루틴 함께 해보겠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눕습니다. 불편감이 나타나는 쪽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90도 구부린 후 양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영상과 같이 시작 자세를 세팅합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손을 이용해 충분한 힘으로 무릎을 밀어주며 동시에 다리는 밀리지 않도록 버텨줍니다. 이때 버티는 동작에서 고관절 앞쪽으로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불편감을 숫자로 표현 시 5가 넘지 않도록 손으로 무릎을 미는 힘을 약하게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이렇게 손바닥과 무릎으로 서로 밀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는 동작을 45초 유지 3세트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다음 동작은 침대에 걸터누워 가능한 가동 범위에서 고관절을 움직여주는 동작. 침대나 소파처럼 누울 수 있는 자리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누워 운동을 하고자 하는 다리의 반대쪽 다리의 무릎 또는 허벅지 뒤쪽을 양손으로 감싸 고정합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바닥에 있는 다리를 허벅지가 수직이 되는 선까지 들어 올렸다가 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 만약 운동을 하며 고관절 앞으로 평소 느껴지던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불편감을 숫자로 표현 시 5가 넘지 않도록 다리를 움직이는 각도를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엉덩이를 걸치고 누워 반대쪽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2회씩 3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까지 무리 없이 동작을 진행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적절한 무게의 가방이나 운동용 고무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운동용 고무밴드를 적당한 길이로 묶거나 적당한 무게의 가방을 준비합니다. 밴드나 가방을 운동을 하고자 하는 발에 걸고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섭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불편감이 느껴지던 고관절의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올린 후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 동작을 진행하며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불편감이 5가 넘지 않는 정도로 다리를 들어올리는 높이를 낮춰 강도를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이렇게 12회씩 3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고관절 앞쪽으로 생기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오늘 영상과 함께라면 단계별로 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